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옳지. 이송도 전망대. 야, 여기가 영화 변호인 촬영지입니다. 네 변호사 맞제? 변호사님아, 네 내 좀 도와도. 아, 그걸 캐는구나. 아. 야, 진짜 같다, 그지? 보건고등학교 있죠. 그 옆에 보면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유료 주차장입니다. 평일하고 토요일까지는 요금을 받고 일요일은 휴무라고 적혀 있죠. 예, 일요일은 무료입니다. 자, 여기가 전령 해안 산책로 출발 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림이 좋아서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영도 2주 전에 한번 왔죠. 봉래산 타러. 그런데 여기 전령 해안 산책로가 그렇게 좋다고 하여 다시 또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전령 해안 산책로 노상 공영 주차장 앞입니다. 여기가 출발지죠. 여기 앞에 밤도보라 아파트 보이시죠? 103동 앞. 이렇게 여기 앞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갈 전령 해안 산책로 거리는 태종대까지 한 5km 정도 보고요, 시간은 한 2시간 30분 내지 3시간 정도. 또 흰여울 문화 마을이 있죠. 거기도 구경을 하고 갈 겁니다. 예, 출발합시다. 출발! 저기 위에가 흰여울 문화마을입니다. 전령 해안 산책로 입구 초입에서 한 5분 정도 오니까 남항 어촌계 해녀 탈의실이 보이죠. 거기 좌측으로 여기 보이시죠? 좌측. 예, 네, 올라갑시다. 계단 올라가다가 달팽이가 있습니다. 놔줘야죠. 네. 아유. 데크 계단을 올라오니까 이렇게 흰여울 문화마을 안내 지도가 있습니다. 이거 살펴보고 가세요. 야, 여기 풍경 좋은데요, 그죠? 네. 바로 뒤에 바닷가도 보이고. 잘 보입니까? 와. 지금 한 9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아직 개방을 안 했습니다. 영화기록관 1층인데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 잠겨 있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 영화기록관이 개방을 아직 안 한 관계로
저희는 직진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 B, C, D 이렇게 영어가 적혀져 있거든요. 저희가 좀 전에 A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E 나오죠? 이거 보고 계속 따라가시면 됩니다. 흰여울 마을길이 너무 좋습니다. 우측으로는 이렇게 해안가가 이렇게 보이고 좋죠? 집들도 이쁘고 여기가 2011년도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다 했다고 합니다. 색깔도 이쁘게 칠하고 야 여기 좋네요. 야, 여기가 영화 변호인 촬영기입니다. 니 변호사 맞제? 변호사님아 니 내 좀 도와도 이런 대사가 있었나 보네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화장실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여기는 차도 마실 수 있고 야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흰여울 마을 마지막 종착지 해저 터널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피아노 계단입니다. 소리는 안 납니다. 자 무지개 계단을 따라 내려오니까 이렇게 흰여울 해안 터널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자 흰여울 해안 터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 사진 찍기 참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터치 러브네요. 터치 러브. 하나 둘 셋 이쪽으로. 아 여기 포토존도 너무 이쁩니다. 사진이 흰여울 해안 터널을 나오니까 이렇게 이정표가 보입니다. 저희는 대마도 전망대 직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진. 여기가 대마도 전망대입니다. 대마도 보이나요? 자, 오늘은 대마도가 안 보입니다. 날씨가 흐린 관계로 대마도가 안 보입니다. 이제 저희는 출렁다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대마도 전망대를 지나면 바로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자, 출렁다리 앞에는 이렇게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그 유명한 노래미 낚시터입니다. 보이시죠? 노래미 낚시터.
여기 오늘 위험해서 낚시꾼들이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자, 저희는 이제 7호광장 쪽으로 올라갑니다. 7호광장. 자, 7호광장 올라가는 길 이렇게 계단이, 철계단이 경사도가 심합니다. 주의해서 가세요. 네, 여기 장미터널 팻말 있죠. 아, 여기가 장미가 이렇게 열리나 봐요. 여기 지금은 장미는 없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다가 여기서 바닷가 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8호광장 밑입니다. 중리 가는 길. 저희가 아침에 한 8시에 출발했나요? 8시 반에 저령 산책로 입구 반도보로 아파트죠. 그죠?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중리 바닷가인데 여기 좀 쉬려고 맥주 한잔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죠? 담지 해변 끝까지 갈 거거든요. 키로 좀 넘게 남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영도 전령 해안 산책로 너무 좋습니다. 추천 너무 좋습니다. 오십니다. 자, 여기가 중리 마을인데 영도 해녀 문화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기 구경 좀 하고 갈게요. 자, 갑시다.
도서관 앞에 이렇게 지킴이 개가 있습니다. 이름은 돌이고 성별은 남자. 특징, 이쁜 여자를 보면 웃어줌. 술 취한 사람을 싫어해요. 울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돌이야, 돌이. 자, 저희가 중리에서 감지해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통제입니다. 통제 산길이. 지금 중리 마을 입구인데 여기서 길이 끊겼습니다. 저희도 감지해변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해안길은 없습니다. 여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 못 가죠 지금. 예, 저희가 한 2km 조금 넘게 걸은 것 같아요. 시간은 뭐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2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도 저령 해안녹길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죠? 네. 생각보다 오늘 날씨는 이렇게 별로 안 좋았지만 구경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네, 영도 저령 해안녹 최고! 최고! 네,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